화면 자동과 지금 해제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드강입니다. 올드위칸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갤럭시 통화 중 화면 자동과 지금 해제하는 방법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폰에서 통화를 하려고 얼굴을 휴대폰에 밀착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접 센서 기능으로 얼굴을 떼면 화면이 켜지는데 자동 꺼진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과 근접 센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통화 중 화면 자동 꺼짐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S10 기준인데요. 그 상위 버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화 시 얼굴로 화면을 가리거나 상단반 쪽을 막으면 무조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상단반 부분에 있는 근접 센서를 끄는 기능이 없어서 화면 자동 꺼짐이 해제가 안 되는데요. 통화 중 다른 기능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화면 자동 꺼짐 기능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갤럭시 통화 중 화면 자동 꺼짐 해제라는 방법을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은 제 휴대폰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화면에서 통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통화번호 가는데요. 전화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전화를 누르게 되면 자, 요런 화면을 바뀝니다. 자, 131은 날씨를 문의한 전화에서 제가 임의로 건 건데요. 자, 이렇게 통화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화면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 상단반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리거나 얼굴 가까이 되게 통화를 하게 되면은 화면이 꺼집니다. 자,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자, 스피커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스피커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데요. 통화 중에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작업을 하면서 통화 가능합니다. 그 화면을 끄신 다음에 뭐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화면이 그대로 통화 상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가 있죠. 다만 상대방의 목소리 크게 들리고 내 목소리 크게 또 얘기하기 때문에 주변을 좀 의식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 기능이 블루투스를 누르는 건데요. 눌러서 무선 이어폰을 연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통화 중 블루투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무선 이어폰이 있어야 되고 미리 페어링을 연결을 좀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품 번호가 써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무선 이어폰, 특히 통화 기능이 잘 되는 이어폰이 있어야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통화 모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영상통화를 눌러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전화문에 전화 걸 때 영상통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영상으로 상대방 연결되기 때문에 화면이 꺼질 수가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내 얼굴도 보이고 상대방 얼굴도 보이기 때문에 자,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요. 상대방 일단 사용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 ALS 같은 기능으로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이 전화번호는 영상통화를 걸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이어폰 연결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은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어폰 단자가 있는 폰에 연결해서 통화하는 기능입니다. S10 이후에 나온 폰들은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최신 폰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구형폰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근접 센서 고장 여부 확인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접 센서에 이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중 자동 꺼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이죠. 자,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맨 밑에 자가 진단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항목 중에 근접 동작 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자, 보시다시피 화면에 손이 닿지 않게 유의하며 휴대전화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잠시 가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휴대폰을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인식이 되면은 이게 정상이라고 나오고요. 만약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확인 필요한 항목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제대로 안 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단반 부분이 좀 지저분해서 청소를 한 경우에 재시행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반복해서 확인 필요가 나오면은 에이스한테 가셔서 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통화 중 자동 꺼진 해제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필름, 강화유리 등 근접 센서를 가리는 이물질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확인 필요가 나온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이한 사생활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리 같은 게 상단반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거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얼굴로 번호나 다른 기능을 누를 수 있어 자동 꺼진 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자, 통화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면은 얼굴로 이 녹음이나 스피커, 내 소리 차단 같은 거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접 센서가 작동을 잘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바를 손가락 가리고 통화하면은 화면이 꺼지긴 하는데요. 이때 스피커 모드를 켜게 되면은 손가락 가리더라도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